오늘은 기관지와 폐질환에 좋은 양귀 비목십자화과 꽃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꽃다지는 2년생 식물로 전국의 논밭두렁과 들녘초지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면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꽃은 3, 6월 사이에 노란색 꽃이 줄기에서 피며 씨는 6, 8월경에 긴 타원형으로 달리게 됩니다. 어린 수는 나물과 국거리로 끓여 먹을 수 있고 또는 가볍게 데쳐서 음식에 조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정력자와 대실이라는 약명을 쓰고 풀 전체와 종자를 약으로 씁니다. 성미는 맵고 쓰며 차갑고 폐와 방광에 작용됩니다. 양리 실험에서 강심작용과 심장수축력 증가, 전신의 기종, 얼굴 한쪽 부종, 폐결핵 폐농양 등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폐의 호흡기 기능 실종과 가래가 동반되는 심한 기침병에 많이 사용하고 심장성 호흡곤란 등을 다스릴 때 기여한 약물로 쓰입니다. 이때 심폐질환과 심장쇠약에는 꽃다지를 분말 가루약으로 만들어 3~6g을 3회로 나눠서 식후에 복용하였더니 양호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임상 응용 실험에서는 삼출성 흉막염과 폐실증으로 인한 해소와 천식, 면역 조절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천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의 활성화 생산을 저해하였고, 염증 유발을 억제시켰습니다. 특히 꽃다지의 마른 씨는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백혈구 증가를 막고, 폐부종 부피를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폐로부터 나오는 히스타민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항염증 반응과 세포의 침투 점막 부종, 기관지의 내강 크기 감소와 같은 미세 변화를 향상시켰습니다. 위상의 결과로부터 기관지 평활근의 과민 반응 예방과 급성과민 반응의 억제, 다양한 염증성 세포 침투 등의 항천식 효과의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폐암과 폐수종, 폐부종 실험에서 어느 정도 진정 효과가 있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폐수종 실험에서는 폐동맥쇄기압의 현저한 감소와 심혈관계의 억제 반응이 있었으며, 심박출량 감소 등의 심혈관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폐혈관 압의 증가를 보이고 심박출량의 의미 있는 감소를 볼 수가 있어 폐수종과 폐부종 치료에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꽃다지는 기관지와 폐결핵 폐수종, 그리고 폐부종과 폐농양 등의 다양한 만성기관지염과 폐질환에 사용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단단하게 뭉친 어혈을 깨뜨리는 것을 치료하고 소변량이 줄거나 잘 나오지 않고 심지어 막혀서 전혀 나오지 않는 병증에도 곧잘 응용됩니다. 꽃다지는 전초와 씨를 쥐 약재로 쓰고 다당냉이와 콩말랭이 제숙의 씨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말린 전초는 6에서 12g의 물 1리터를 붓고 달인 후에 1일 2회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꽃다지 씨는 물을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취한 후 햇볕에 말려서 쓰면 되고, 말린 것을 그대로 쓰거나 노랗게 될 때까지 볶아서 가루내어 사용합니다. 씨는 1회에 2g씩 200cc의 물로 달이거나 가루로 빻아서 복용합니다. 꽃다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몹시 차고 쓰기 때문에 비위가 허하고 찬 사람은 신중하게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